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요거는 감사 보고서입니다. 3월 31일자 작성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감사 실시 뭐 내용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고, 그죠? 감사 보고서가 감사인의 의견, 물론 뭐 오류가 있나 없나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뭐 오류가 뭐 거기서 있고 이제 그 속에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분이죠. 보통주 지분. 총에서 이제 160만 주, 166만 9천 주. 요 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들고 있는 스틱 스페셜 시츄에이션 3호 투자 합작 회사. 요게 어디에요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요게 DPC. 그 LBJEO 이건 어디냐? LB 세미콘이죠. 지금 지분이 없어요. 종속기업은 이제 포함되는 회사들. 자잘한 법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제 밑에 거 이제 실적하고 이런 게 나오겠죠. 이제 쭉 보면 유형 자산이 이런 게쭉 나오면 돼. 이런 걸 이제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 그냥 지금 보면 상장 추진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DPC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전일 같은 경우 DPC 상황과 같지만 앞에 드리머스 컴퍼니 이런 것도 전일 모습이 좋았거든요. 이제 바닥에서 현재 다시 한번 더 돌아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원 관련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 음원을 또 유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돼요. 참고할 만한 것이 자, 요런 것들 보면 되죠. 이제 LB 세미콘 아니죠, 이제. 요건 지우고. 요 정도 되겠죠. GMP도 이름 바뀌었죠. 키스트는 지금 거래정지 아닙니까? 거래정지죠. GMP가 이름이 VTGMP죠. VT. 이렇게 같이 좀 봐야겠죠. 지금 차트의 움직임 자체가 거의 다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는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부분에서 정부 정책 과제에서 지금 보면 K-POP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부 정책 과제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은 상당히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방송 미디어 활성화, 글로벌 콘텐츠를 키우겠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 맞춤형 지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슈가 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